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주변의 적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은 8년 동안 지배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때를 떠올리며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온니엘을 첫 번째 사사로 세우셨죠. 온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아람 왕과 싸웠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 땅은 40년 동안 평온했죠. 그러나 온니엘이 죽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모압 왕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왕을 18년 동안 섬겨야 했죠. 고통스러웠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때를 떠올렸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훗을 사사로 세워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왕에게 에훗을 보냈어요. 그는 아주 뚱뚱했어요. 에훗은 양날이 달린 짧은 칼을 옷 속에 숨기고 모압 왕에게 몰래 의논할 것이 있다고 했어요. 왕은 사람들을 내보내고 홀로 에훗을 맞이했어요. 왕이 일어서자 에훗은 왼손으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어요. 어찌나 뚱뚱했던지 칼이 지방에 엉겨붙어 빠지지 않았답니다. 에훗은 밖으로 나와 다락방의 문을 잠그고 신하들이 들어오기 전에 몰래 빠져나갔어요. 신하들은 문이 잠겨있자 왕이 용변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래 기다려도 왕이 나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문을 열었죠. 그런데 왕이 땅에 엎드려져 죽어있는 거예요. 도망친 에훗은 나팔을 불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원수 모압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과 싸워 이겼어요. 그리고 80년 동안 평온했죠.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때를 떠올리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죠. 하나님은 사사 삼가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사사들은 죄로 인해 고통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지만 완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진정한 구원자이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세요.